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직접 추격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국비 확보를 위해 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처음 출범하면서 진정한 여야정 협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오는 2021년이면 부산도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이 실현됩니다. 오늘 부산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2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문을 열고 가는 수상한 승용차를 쫓아갔더니 역시나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직접 추격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 쪽 문을 열어둔 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차량이 출발하자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립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내리막길 곡선 주행을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벽에 들이받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출발합니다.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112에 신고합니다. 차선 유도봉을 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주차장을 누빕니다. 후진 주차를 하려는가 싶더니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28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만취 상태라서 일단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고 이제 불라고 했는데 두 번 측정 거부하는 것까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음주 의심 차량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만 17건. 이 가운데 6건은 실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경찰의 교통단속 150만 건을 분석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밀한 분석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위주의 단속에 앞서 교통 시스템부터 점검하고 또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안대교 남단 49호 광장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신호 체계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애초엔 저쪽 대남 교차로에서 이쪽 광안리까지 가려면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저쪽 광안대로 진입 구간까지 가서 U턴을 해서 다시 이곳까지 나와 우회전하는 신호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2월 다시 좌회전 신호를 살렸고 이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들은 경찰의 표적이 됐습니다. 혼동되지 않으셨어요? 자주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번 단속을 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좌회전 됐다가 네.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취재팀이 150만 건의 교통단속 지점을 분석한 결과 49호 광장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무려 32,200여 건입니다. 해운대구 올림픽 동산 삼거리입니다. 유턴 차량이 신호를 기다립니다. 직진 신호 뒤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로 바뀝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다면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돼 유턴이 허용될 상황이지만 20초가량이 지난 뒤에야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가 나옵니다. 평소 습관대로 적색 신호에서 유턴을 한 3,800여 대가 단속됐습니다. 교통이 네. 체증이 사거리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네. 그럼 교통 나와가지고 다 이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20가 딱 해야 딱 나오고 네. 저까지 나오고 저까지. 부산 지역 주요 단속 지점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단속 1위와 2위 지역인 49호 광장과 서면 교차로는 사고 다발 지역 5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통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 체계,
그리고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될 것이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단속 원칙은 경찰 마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여당 따로 또 야당 따로 열렸는데요. 진정한 여야정 협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그동안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는 정당별로 개별 협의를 해왔지만 올해 처음 여야 공동 협의를 전격 진행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현직 장관과 해외 출장을 제외한 16명,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부산 발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였거나 국비 반영액이 미흡한 사업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액에 반영시켜야. 민선 7기 부산의 도시비전 실현을 위해 또 퇴색된 부산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시와 각 정당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는 가운데 대화 타협을 통해서 부산 발전의 모멘텀을. 우선 김해공항 국제선 포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선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에 조속한 착공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첫 협의체 회의를 5월 이전에 개최하는 한편 반기별 1회 정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입니다. 부산 공동어시당 대표이사 선출이 세 차례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안이 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 5명을 위촉하고 최종 선임 찬반 투표에서 3표 이상을 받으면 당선되도록 선거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 정관 변경에 실이 걸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다음 달 12일 예정됐던 대표이사 선출 투표는 연말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2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른바 LCT 선물 사태에 연루된 현직 부산시 고위공직자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인영 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해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까지 출석하면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는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선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공동어시장 정관 개정 소식을 다뤘는데요. 조합장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엔 큰 변화가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관 개정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수협들이 아직까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인용했습니다. 2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이후 재해 방지를 위해 추진된 해운대 마린시티 앞 방파제 설치가 무산될 것이란 위기 소식입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파제 대신 5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높은 차수벽을 설치할 경우 마린시티 일대의 해안 경관이 차단돼 주민과 상인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크게 반발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세찬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과 함께 바람을 막아줄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가을비 치고 오는 비의 양이 꽤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오늘 밤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에서 시작하며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와 한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질이 탁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부산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양산이 20도, 창원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어제부터 흐렸던 하늘은 내일 낮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주요 행사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BNK와 함께하는 2018 부산 잡 페스티벌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BNK금융그룹,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행사에는 부산 지역 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면서 6천여 명의 구직사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취업 컨설팅, 취업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학년도 부산 직업교육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약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학생 진로탐색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예능전과 직업체험전, 직업탐색전, 학과전공체험, 특별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도 채용박람회 소식입니다. 2018 부산 장애인 체육박람회가 역시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업체 34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현장 면접을 통해 즉석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수어 통역, 증명사진 촬영과 취업서류 접수 대행 등의 편의도 제공됩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엔 참전국 21개국이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 세계 하나뿐인 부산 유엔 묘지를 향해 일제히 묵념을 올리는 날입니다. 턴 투어드 부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공연이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문화산책 이만흥 기자입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해마다 이 시각이 되면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립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호주.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유엔 회원국 21개 국가가 전 세계 하나뿐인 남구대연동 유엔 묘지를 향해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창작공연 턴투어드 부산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던진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한 담례입니다. 6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백발의 노병과 소녀의 만남. 전쟁의 참상과 평화를 지키려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어린이들의 노래와 몸짓이 70분간 화려한 무대로 연출됩니다. 부산을 우리가 흔히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난 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의 어떤 근원적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 창작 공연 턴투어드 부산은 지난해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브랜드 콘텐츠 우수작에 선정되면서 올해 두 번째 공연을 올립니다. 첨단 영상 기술과 춤의 결합 등 실험성이 돋보이고 화려한 무대와 관객 몰입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 11월에 부산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또는 국내인들에게 부산을 알리면서 평화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로서 계속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이틀간의 공연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부산을 찾은 유엔 참전용사 가족 100여 명이 공연에 초청돼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또 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오는 2021년이면 부산도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이 실현됩니다. 이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144개 학교에 9만 600여 명. 학생 한 명당 1년에 평균 80만 원의 급식비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은 실행됐지만 고교생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1학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공동 협약을 발표한 데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시작입니다. 오는 2020년엔 2학년, 2021년엔 3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들어갈 예산은 1,690억 원.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산시의 예산 부담 비율이 당초 25%에서 40%로 늘고 교육청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늘어난 예산은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구군의 예산 협조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운영하는 만큼 투명성은 강화되지만 충분한 검증과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거제의 한 어린이집. 여느 어린이집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의 운영은 원장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로 꾸며진 협동조합 모십니다. 최소 5명의 부모가 발기인으로 모여 일정 금액을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든 뒤 어린이집 개원부터 운영과 교육, 급식까지 모든 운영의 주체가 된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믿음이 가요. 너무 믿음이 가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투명한 운영은 물론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교사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운영이나 그다음에 재정 쓰는 돈들이 매번 부모님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고 그 처리들을 다 부모님들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뿐 아니라 이처럼 유치원도 협동조합을 꾸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로 분류된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경남교육청도 정부 정책에 맞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주체가 비록 학부모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뒤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협동조합 유치원.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의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선거 9달 전에 현직 교육감의 낙선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박효석 전 아시아 공동체 학교 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교장은 선거를 9달 앞둔 시점인 지난해 9월 부산 진구에서 김석준 교육감을 뽑지 말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를 4차례 운행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상경찰서는 대포카드를 수거해 수천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송금책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기 명의의 카드를 이들에게 넘긴 혐의로 50살 B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한 건당 3%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부산과 경남의 터미널 등에서 대포카드 41장을 수거해 모두 9천만 원 상당의 사기 전화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최하위였던 프로농구 부산 KT가 올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는 공격 리바운드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KT는 어제 기준 135개 공격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는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고 다시 득점 찬스를 가질 수 있어서 4득점의 효과를 내 대부분의 감독들이 경기 운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산시 교육청이 미참여 유치원을 강력 제재한다고 밝힌 이후 25%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년도 사립유치원 원화 모집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온 오프라인 병행 진행이 불가피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오후 녹산산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인은 시 공무원과 상위 직원이 함께하는 5개 프로젝트 팀을 만듭니다. 일자리 창출팀은 내년 말까지 부산 1만 명 플러스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당 1명에서 5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좋은 기업 유치팀은 투자 유치를, 해외시장 개척팀은 해외시장 공략을, 기업 애로 해소팀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근 부산경찰이 절도와 성범죄, 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자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박운대 청장 주재로 지방청 과장, 경찰서장 등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음주와 성비위, 폭행 등 산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용 3년 미만의 직원 천여 명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강의를 열어 경찰 의무 위반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세찬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과 함께 바람을 막아줄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가을빛이 고는 비의 양이 꽤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오늘 밤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부산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부터 흐렸던 하늘은 내일 낮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8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 투데이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